자,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가끔 겨드랑이 제모를 하면 겨드랑이 착색이 오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좋아요, 구독.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겨드랑이에 착색이 오게 되는 주요 원인은 잦은 면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모나 왁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겨드랑이에 면도를 자주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뭐 안 한다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 얼굴에 면도하듯이 요즘은 이제 겨드랑이에 털을 뭐 길러서 다니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제모를 하니까 왁싱을 하거나 면도를 하면서 칼로 피부를 문지르게 될 경우에 이제 착색이 잘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착색은 왔지만 털이 많을 때는 대승적으로 이제 거뭇거뭇하니까 털도 거뭇거뭇하고 착색도 거뭇거뭇하고 하니까 잘 모르다가 레이저 제모를 해서 털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 피부가 착색이 된 것이 드디어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레이저 제모에서 착색이 왔구나. 나쁜 기집애가 아니라 나쁜 레이저가 되는 거죠. 레이저 제모를 한번 한다고 털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털이 굵고 진한 털부터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관리가 이제 편해져요. 면도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문지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착색이 점점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 제모가 착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면도를 덜하니까 착색이 좀 덜하게 되는 거죠. 점점점점 문질러서 생긴 색소 침착은 앞으로 안 문질러야 돼요. 안 문지르고 가만두면 겨드랑이 색소 침착은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털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면도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칼로 이렇게 면도칼로 문지르지 않으면 점점 색소 침착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결론. 제모 레이저는 죄가 없다. 제모 레이저. 짧네요. 하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알림 설정.